안녕하세요, 건빵입니다. 저번에 제가 12게이지 실탄을 플레어건에다가 넣어서 실험을 해봤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샷건에다가 12게이지 플레어건 쉘을 넣어가지고 한번 사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어디 뭐 물에다가 이런데 사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저기 멀리다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일반 플레어건이랑 12게이지랑 사이즈가 살짝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랫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바로 칼로 자르고 왔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를 맞췄고요. 일반적인 12게이지 10번실입니다. 이런 파워가 나와요. 저쪽에다가 한번 사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반동이 없어. 뭐야, 반동이 없어. 네, 샷건에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돼요. 실험이 너무 싱거운데? 하여튼 자, 오늘 실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빠이!